번째 질문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 나눠봤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학자들을 다뤘었는데 지난 4강에서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 그림 봤던 거 생각나시죠? 선생님들? 네. 거기에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학자들을 54명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중앙에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서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유클리드를 찾아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피타고라스는 누구냐? 설왕설래하다가 네. 세 명이나 찍었는데 네. 찍었다가 네. 결국 핑크색 옷 입고 하얀색 가운 같은 거 이렇게 밑에 두르시고 저분이 맞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책 보고 계신 그쵸, 분 그쵸. 네. 네. 피타고라스까지 찾아봤었는데 네. 궁금한 것이 저분들 외에도 여기 수학자들이 더 계시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도 안 그래도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찾아봤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분들 외에도 제논의 역설 막 이런 거에서 나오는 뭐 제논이라는 분도 여기 있다. 어느 분이 제논일까요? 어느 분이 제논이었는지 저도 잠깐 까먹었는데요. 잠시만요. 여기 제가 설명을 네. 보니까 아기 안고 있는 노인이라고 하는데 아, 저 발견한 것 같습니다. 맨 왼쪽에 저 피타고라스에서 왼쪽으로 보면은 네, 그분이라고 네. 하네요. 제논은 어떤 업적을 남긴 수학자인가요? 제논의 역설은 이제 끊임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걸 표현하는 역설이잖아요. 사람이 있고 거북이가 한 100m 앞에서 가고 사람은 늦게 출발하는데 거북이가 움직인 거에 10배를 빨리 움직여. 이러면은 금방 따라잡아서 지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10배긴 하지만 아직 가기 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영원히 다다르지 못하고 계속 가까워만 갈 뿐인 결국은 그러면 패스 못한다. 이제 이게 역설, 제논의 역설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유적분에서 나오는 무한히 가까이 간다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미 글쓰시대 때 이 유적분의 개념을 또는 끊임없이 무한히 가까이 간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 사람이 갖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이 계실까요? 저 기둥 위에 월계관을 쓰고 책을 뭔가 보고 계시는 분. 그 제논 옆에 계신 분. 네네네네. 저분은 네. 데모크리토스다. 라는 얘기를 또 본 것 같습니다. 네. 데모크리토스는 또 어떤 업적을 남기셨나요? 데모크리토스는 사실 제일 유명한 거는 수학이라기보다는 이제 원자론 세상의 모든 물체는 아주 작은 어떤 단위, 아주 작은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신 분인데 지금으로 치면 이제 화학이죠. 뭐 수소, 헬륨, 뭐 산소, 질소 이런 의미의 원자는 당연히 몰랐지만 철학적으로 이미 모든 세상은 굉장히 작은 어떤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정말 놀라운 발상을 해내서 원자론의 창시자라고도 알려져 있고 수학적으로는 또 이제 기하학을 연구하신 분으로도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할 때도 나왔지만 이 시대 때는 수학과 철학을 동시에 연구하신 그런 학자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같은 분야로 보는 그렇죠. 수학과 철학을. 네. 저는 이 모든 게 그냥 질문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꼭 수학 철학이 아니더라도 물리학이든 뭐든 간에 결국은 이 세상은 왜 이럴까?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우리는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있지? 해는 왜 동쪽에서 써서 서쪽으로 지지? 왜 겨울엔 춥고 여름엔 따뜻하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질문이잖아요. 네. 왜 혹은 어떻게? Why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How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은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수학이고 철학이고 또 어떻게 보면 천문학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물리학이었고 뭐 또 생물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 세상의 기원을 궁금했던 게 모든 분야가 같이 연구됐던 시작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플라톤 아카데미의 4대 과목 산술, 천문, 기하학, 음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네 개를 그러니까 어떤 철학의 4대 주요 분야로 본 것인데 심지어 음악도 당시 음계이론 이런 수학으로 봤기 때문에 네 개가 다 사실은 수학으로부터 봤다 이런 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또 자연과 인간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탐구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고 그게 뭐 수학인지 철학인지 뭐 천문학인지 그렇게 세분화할 그런 것은 나중에 생겨난 그렇죠. 거지 이때는 뭐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저기에 보면 좀 눈에 띄는 학자가 보이는 것 같아요. 유일한 여성 학자 한 분 저기 그림 속에 있거든요. 저기 그 피타고라스의 오른쪽 사선으로 보시면 하얀색 옷 입고 이렇게 살짝 얼짱 포즈로 서 계신 분 계신데 저분이 히파티아라고 저 그림 속에 유일한 여성 수학자인 거 맞죠? 네네. 뭐 인류 최초의 여성 수학자 또는 인류 최초의 여성 천문학자 이런 표현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영화에서도 히파티아를 다룬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아고라라고 하는 영화에서 다뤘었는데 굉장히 천재로 알려져 있고요. 아버님이 알렉산드리아의 그 대도서관 그 도서관의 관장이셨다고 하고 그 당시의 도서관이라면 지금의 대학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네. 가장 많은 책을 갖고 있던 교육기관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일종의 대학 총장이었던 거죠.
당시 알려진 모든 학문에 정통했다고 하고 유클리드 원론에 주석을 달아서 출간도 하고 그래서 당시 교육자로서 굉장히 존경받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분이 그러니까 인간에게 허용되지 않은 그런 신의 영역을 엿봤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게 돼요. 그래서 당시 그 폭도들이 사지를 찢어서 살해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시대판 마녀사냥이었던 거 아닌가요? 거죠. 그런 거죠. 안타깝네요. 인류 최초의 여성 수학자가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는 게 이분이 자기 연구만 한 게 아니라 수학을 대중적으로 알리는데도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시대 때 세나수와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 당시 유클리드 원론은 굉장히 방대한 그런 서적이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그 다음 세대의 교육에 사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석을 단 당시에는 굉장히 큰 업적이었죠. 네. 근데 저 당시에도 여성 수학자가 드물었지만 그 이후로도 좀 남성 수학자들에 비해서는 여성 수학자들의 숫자가 좀 적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갖고 있는데 어떤가요? 맞습니까? 그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20세기 초까지도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 여성의 대학 입학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죠. 학문적인 그런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 예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폴란드에 살던 우리가 지금은 퀴리 부인으로 알고 있는 이분도 폴란드에서 여성이 대학 입학이 아직 허용되지 않았지만 프랑스에서 이제 허용되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듣고 파리로 유학을 가서 결국 대학을 가거든요. 그리고 에미네터라는 그 위대한 대수학자 이분도 대학을 못 가서 청강을 하고 있었어요. 뭐 남장을 하고 청강을 한 거예요? 아니 아버님이 아마 수학과 교수셨는데 그래서 아마 그 정식 학생은 아니지만 그냥 청강은 아마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저 히파티아도 그 아버지가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 관장이라고 하고 이분도 아버지가 대학교 총장이고 에미네터도 그 대학에 가서 그냥 과목을 청강하면서 수학자의 길을 걷다가 중간에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드디어 여성의 대학이 허용되면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까지 받았는데 문제는 여성의 대학 입학은 허용됐으나 교수로서의 임용은 여전히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독일에서 교수가 아닌 그냥 무급 강사로 활동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업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대단한 아닌가요? 업적들을 많이 냈죠. 그 포앵카레가 이 코모더지 이론을 이제 개념을 내고 그것들이 처음에는 주로 그 베티남버라고 하는 여러 개의 수가 기하적인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가 이분이 그 수를 군으로 확장하는 이게 사실은 군으로 봐야 한다라는 걸 깨달은 그런 처음뿐이었고 이 물리학과 수학을 연결하는 그런 업적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이 물리학의 어떤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든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든 이런 보존 법칙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에 해당되는 어떤 수학적인 불변량이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상호관계를 규명해서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은 그렇다면 어떤 불변량에 해당하나 뭐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그런 업적을 남겼고 이분을 그 후원했던 분이 이제 힐베트였는데요. 교수님의 직계 조상님. 예, 그렇죠. 이분이 이제 괴팅겐의 교수가 되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 임용이 안 됐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유명한 스토리가 돼서 나중에 뭐 아니 여기는 대학이지 뭐 목욕탕이 아니지 않소 뭐 이런 말을 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남녀를 구분해서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상황이었다가 나치가 집권하고 뭐 유태인들이 대거 독일을 탈출하고 하던 그런 시기에 결국 미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 이제 교수가 돼서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학문적으로도 꽃을 피우고 그 에미네드에 관한 여러 가지 일화를 보면은 위대한 멘토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거의 독학하다시피 학자가 됐던 그런 경험 때문에 후대의 교육에 굉장히 아주 많은 기여를 한 분으로 알려져 있고 제가 버클리라는 대학에서 대학원을 다녔는데요. 그 대학원에는 여성 대학원 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 모임의 이름이 뇌테리언 서클이었어요. 뇌터의 서클. 위대한 멘토로서 뇌터를 기억하는 학문을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그 격려하는 그런 종류의 역할을 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뇌테리언 서클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대수 분야의 여성 학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계기가 됐거든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소피 제르맹이라는 분도 있죠. 아마 이승재 교수님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소피 제르맹도 제가 알기로 시기적으로는 에미네트보다 조금 전이고요. 아마 18세, 19세기 뭐 그때쯤으로 알고 있는데 비슷하게 대수학자십니다. 이름으로는 프랑스 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대수학자시고 정수로이나 이런 쪽에 이제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19세기의 히파티아라고도 불렸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의 고난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기록을 보니까 남학생인 척하고 뭐 문제를 풀어서 제출을 한다든지 뭐 남학생인 척하고 뭐 편지를 주고받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수학을 기여를 했는데. 그럼 본인이 학교를 못 다니고 독학을 하신 거예요? 독학 플러스 청강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아까 에미 네터는 아버지가 그 대학교 네네. 교수셔서 청강이 가능했다는데 이분은 또 남자인 척하고 가셔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그 남자 가명이 꽤 유명한 네. 이름이에요. 네네. 그 뭐예요? 르 블랑이라고. 르 블랑. 르 블랑. 하얗다는 뜻이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 당시에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라그랑주라는 수학자도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교수였을 때 이제 그런 이름으로 수학 문제를 풀어서 내고 제출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은 너무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르블랑이 누구야? 말해서 찾아 나선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소피 제르맹을 찾아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가우스하고도 서신을 주고받은 흔적이 되게 오래 남아 있어서 그게 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 가우스가 이제 자기 동네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동네로 프랑스군이 침범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가우스가 위기에 빠진 적이 있는데 르블랑, 그러니까 소피 제르맹이죠. 소피 제르맹이 그 프랑스 사령관이랑 친했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거든 가우스라는 대수학자가 있으니 그분을 꼭 보고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얘기를 나중에 이제 프랑스군으로부터 가우스가 전해 듣고 르블랑이 도대체 누구냐 막 찾다가 그게 이제 여성 수학자인 걸 나중에 알게 됐다고. 그래서 평생의 친구가 됐다고. 맞아요. 근데 아쉽게도 직접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이제 사실은 여성 수학자 소피 제르맹이다라는 얘기를 밝혀요. 그러면서 되게 여자라고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되게 했다고 기록에 남겨져 있는데 가우스가 그때 답장으로 당신은 정말 위대한 이제 수학자고 당신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저한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위대함을 이제 칭송하는 그런 답을 이제 주거든요.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람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목숨을 구해주기 전인지 후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xn승 더하기 y의 n승이 zn승이 되는 뭐 0이 아닌 정수의 x, y, z가 n이 3 이상일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페르마가 본인이 스스로 4일 때, 그러니까 n이 4일 때 안 된다라는 건 증명을 해요. 오일러가 이제 3일 때 증명을 하고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이 다른 n에 대해서 증명을 못하고 해봤자 뭐 하나, 둘 정도 이제 확장을 시켜요. 네, 이 소피 제르맹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정말 무한히 많은 경우에 이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한 번에 그 확장을 확 시켜버려요. 진짜요? 네네네. 아마 소수인 경우만 증명하면 그걸 가지고 일반적인 그쵸, 것도 증명할 수 있다. 네, 이런 사실. 소수인 경우일 때 증명하면 된다랑 어떤 소수일 때는 안 된다라는 걸 증명해서 그게 심지어 뭐 소피 제르맹 소수 뭐 이렇게도 되거든요. 아니 이분이 그 어려운 시기에 혼자서 공부해서도 이렇게 훌륭한 그쵸. 업적을 내셨으면 제대로 만약에 교육을 그러니까요. 받으셨으면 그러니까요.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그쵸. 내셨을 거예요. 너무 아쉽네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위대함의 얘기를 할 때 가우스 얘기를 잠깐 하면서 가우스는 가우시안이라고 하는 그냥 애초에 본인 이름을 소문자로 써서 쓸 수 있는 가우스스러운 게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방금 아까 그 네터라는 분도 네터리안이라는 그런 형용사를 썼더만요. 그러니까 그 네터리안 서클도 있지만 네터리안 링이라고 해서 대수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거든요. 그게 뇌도의 이름을 딴 진짜 그냥 네터리안 유한생성 점인데 저도 학부 때 노더리안 링이라고 배웠는데 저는 여자친구 오늘 알았어요. 왜냐면 성별을 받쳐주진 않거든요. 그 네. 그냥 뇌도의 정리. 그렇죠. 네. 선생님 세나수를 통해서 선생님도 배우신 게 있는 거예요. 여자라고 여자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걸요. 이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네. 이런 업적을 내신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현대에 들어와서는 좀 여성 수학자들이 연구하기가 좀 좋아졌겠죠? 옛날보다는 그렇죠? 확실히 필즈상을 받은 여성 수학자도 혹시 있나요? 이제까지 필즈상 수상자가 총 60명 나왔나요? 근데 그 중에 아마 두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이제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필즈상 수상자는 2014년에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네. 당시 서울에서 이제 ICM 세계 수학자 대회를 열었었는데요. 항상 우리가 세계 수학자대 개막식에서 이제 필드상을 시상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네 분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머리암 미르자카니라고 하는 이란 출신의 당시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님이었는데요. 그 당시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뉴스가 됐어요. 네.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필드상 수상자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그 또 역사상 최초로 이 국제수학연맹의 회장도 여성이었거든요. 잉그리드 돕시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시상식 단상에는 그 나라의 국가원수, 그 다음에 국제수학연맹 회장, 그리고 이제 상을 받는 사람, 이 세 명이 이제 상을 주고받고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 그것도 여성이었죠. 2014년이니까. 그래서 이 여성 세 명이 위에 그 있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왔는데 그게 전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장면이 만들어지기 힘들 거다. 그러네요. 제가 그래서 그분하고 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안타까운 거는 그 당시가 이제 30대 말이었는데 37세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암 말기였습니다. 유방암 말기여서
그 당시 한국의 시상식에 올 수 있는지가 불투명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원래 필리상 수상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건 그 나라 개최국 조직위원장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냈는데, 근데 그분의 경우에는 혼자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분께서 이분을 도와주셔야 됐고,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저희가 가족에게 항공권을 다 한 유일한 경우였고요. 그런 이제 좀 슬픈 일들이 있었고, 이제 본인이 테헤란 대학을 나왔어요. 역사상 최초의 필리상 수상자가 회교국가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참.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네. 남성이고 여성이고 통틀어서. 그러니까 여러모로 처음이 많았는데요. 네. 이분이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고등학교를 여학생들만 다니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굉장히 수줍은 학생이었고 자기가 그리고 특히 그 수학을 잘한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항상 그 좀 주눅들어 있었대요. 그때 그 이란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이제 대표단을 보냈는데 자기는 거기도 아예 나갈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대표단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못 나가게 됐대요. 그 학교 그 수학 선생님이 갑자기 막 대타를 찾아야 되는 과정에서 너 공부 잘하니까 네가 가봐 막 이래갖고 갑자기 거기 끌려갔대요. 그랬는데 가서 메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재능을 그때 처음 알았대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계속 수학을 하게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분은 어떤 업적으로 필지상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들라이 머들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인가요? 그러니까 리만 공면이라고 하는 어떤 기하학적인 그런 대상의 머들라이를 연구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듈라이 기하적인 대상이란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커브가 있고 또 다른 커브도 있고 커브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스무스 커브라는 거는 중간에 이렇게 맺히거나 이런 거 없는 거 네. 삐죽한 거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있다고 하면 보통은 커브 하나를 공부하는데 그게 아니라 커브들의 집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을 모아놓으면 그걸 우리가 머듈라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서피스트를 모아놓은 거,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공면을 모아놓은 거, 그런 것들을 패밀리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머듈라이인데 신기한 거는 각각을 점으로 생각하면 이것들이 하나의 커브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전체를. 그렇게 되면 머듈라이가 갖는 이제 기하적인 성질이 생기는데 이제 거기서 괄목할 만한 이제 업적을 내서 이제 필상을 받으셨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은 당시에 젊은 학자들 이제 막 갓 박사 받거나 대학원생들이 거기 많았거든요. 서울에 수학자들만 5,200명이 왔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거의 매일 몸도 안 좋은데 이런 젊은 수학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이제 얼마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찍 대회장에 와서 젊은 수학자들이 삥 둘러싸여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슬프게 기억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슬프게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 보면 이제 돌아가셨나 봐요? 네, 3년 뒤에 40살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아깝다, 이분도. 단명한 수학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를 보시고 단명한 수학자들이 많은 거 보면 하신 거 보니까 제가 아니, 갑자기 약간... 그게 아니라 아벨과 갈로아 얘기 임덕상 교수님도 사실은 단명하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성 필리상 수상자는 재작년에 나왔죠. 허준희 교수와 같이 수상했습니다. 그 머리나 비아조프스카라는 우크라이나 수학자인데 지금은 스위스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스위스의 로잔 연방공대에 현재 교수로 있는데요. 이분은 세계 대학생 수학경 시대에 가서 우승하고 뭐 이런 이미 그 학생 때부터 아주 문제풀이의 귀재로 알려져 있는 그런 그 학자입니다. 수학자인데 계산을 잘하시는 분. 네. 그 이분에 대해서 재밌는 드릴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네. 허준희 교수님께서 유키즈에 출연을 하셔서 맞아요. 교수님의 업적을 좀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세 줄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압축을 하게 되면 잘못 전달되는 내용도 있고 틀린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세 줄도 네. 설명할 수 없는 그쵸, 것도 있죠. 네. 네. 마리나 비아조프스카 교수님의 업적은 한 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 해보세요. 네. 네. 그래서 소품, 물론 소품이 필요해요. 아,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소품이 필요하다. 네. 일단 이 교수님의 업적의 그 이름은 그 케플러 추측에 대한 증명이에요. 케플러 추측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마트에 가면 귤이나 사과, 그 구형의 과일들이 그 매대에 네. 쌓여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 1층에 이렇게 쌓여 있고 그 위층에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들을 가만히 보면 편의상 얘들이 다 같은 크기, 같은 반지름을 갖는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공간을 구로 가장 효율적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예요. 추측이 케플러 추측은 벌집 모양을 쌓는, 헥사고날하게 쌓는 방법과 그다음에 페이스끼리 이렇게 마주보는 육면체 형태로 쌓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밀도 있게 쌓는
방법이다 라고 추측을 했고 이 문제가 400년 동안 미제였어요. 밀도 있게라는 게 빈틈이 거의 없이 촘촘하게 전체 공간분의 구의 부피의 비율이 그쵸. 그 네. 공간에 가장 많은 구를 넣는 방법이 뭐냐. 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헤일즈라는 분이 증명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마리나 비아족스카 교수님의 업적은 뭐냐면 8차원과 그리고 24차원에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가장 밀도 있게 쌓는 방법이다 라는 걸 증명을 했고요. 우리 예전에 중요한 업적들은 어떤 저널에 퍼블리시 된다고 했죠? Annals of Mathematics. 네. 거기에 다 퍼블리시가 됩니다. 이거.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초창기에 이 3차원 증명은 제가 증명 찾아봤는데 120페이지 정도예요. 아까 한 줄이라며요. 아, 증명이에요. 증명. 네, 설명은 한 줄이 할 수 있죠. 네, 네. 증명이 120여 페이지에 달했는데 이 교수님은 25페이지, 32페이지로 이 증명을 마칩니다. 그래서 그 이 문제가 네. 종결됐어요. 네. 종결됐어요. 참인 걸로. 네. 네. 그리고서 필리상을 받았죠. 네. 슈퍼마켓에서도 귤을 쌀 때 이걸로 이렇게 써야 돼요. 벌집형이나 정육면체로 네. 써야 돼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지 경험상 아는 거죠. 근데 그거를 왜 그런지를 설명한 거죠. 일상의 수학이네요. 그렇죠. 과일 장사하시는 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는 네. 수학. 여성 수학자들이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내신 분들이 많았네요. 아, 네. 네. 앞으로 더 많은 업적을 내시기를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는 저희가 시청자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이순재 교수님 어떤 질문에 답을 해주실 건가요? 아, 제가 아무래도 뭐 1강을 처음 굴론을 시작하기도 했었고 1, 2, 3강이 이제 대수, 뭐 정수론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그쪽의 댓글들을 좀 중점적으로 봤었어요. 첫 번째는 수학자들이 타원곡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연관돼서 그때 김민영 교수님이 유리수정을 알면 더해서 새로운 유리수정을 만들 수 있고 뭐 그게 유한계의 생성원으로 만들어진다는 뭐 모델의 정리가 있다. 네. 기억하시나요? 네. 네. 기억나는 것 네. 같습니다. 그치만 이 유한 생성원이 뭔지를 찾는 거는 이제 알 수 없는 미해결 난제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하시는 이제 댓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타원곡선이라는 거는 그래프가 약간 그냥 이렇게 생겼잖아요. 타원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래프. 맞아요. 사실 저도 그때 그거 궁금했어요. 네. 왜 타원 모양으로 안 생겼는데 그렇죠. 타원곡선이라고 네. 하냐고. 타원곡선인데 타원이... 아니 심지어 그게 네. 이렇게 두 개로 떨어져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원 네. 하나 있고 이렇게 네. 그래프가 하나 있고. 네. 네. 그래서 그게 원래 타원곡선이라고 나오게 된 계기는 천체의 궤도가 우리가 보통 그릴 때는 태양 주위를 지구가 원으로 돈다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원을 이해하고 이 타원의 둘레 혹은 타원에서의 두 점 사이의 뭐 호의 길이 이런 걸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타원 위에 있는 점들이나 그런 기하학적인 연산하다 보면 타원 위에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적분에 들어가게 되는 함수, 그 타원을 묘사하는 그 함수가 사실은 이 타원곡선의 형태예요. 네. 뭐 y의 제곱이 x의 3승, 아, x의 3차식으로 나오는 거기에서 유래가 돼서 타원을 연구하다 보니까 타원곡선이 거기서 나오게 된 거죠. 유한생성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 예시를 들면서 정수집합 같은 게 1이라는 숫자 하나만 있으면 1을 더하거나 1을 빼가지고 이제 정수 전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수집합은 1이라는 하나의 생성원만 있으면 다 알 수 있다. 네. 그러니까 1이 정수집합의 생성원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근데 유리수점을 찾아낸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그 위에 있는 숫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 3이라는 숫자를 찾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5라는 숫자를 찾을 수도 있고, 123 같은 숫자를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치만 걔가 실제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1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유한 생성원인가를 알아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한 생성원을 찾아내는 건 어렵지만 이 집합 전체가 유한 생성원들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정수들이 네. 임의의 자연수는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그때 네. 소수들이 일종의 생성원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그 유한한 거가 있어서 이게 심지어 소수처럼 무한도 아니고 유한한 네. 게 있어서 그 유한한 것들만 갖고 임의의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포인트가 이 생성원인가를 알아내는 건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하지만 유한한 게 있다는 건 안 맞죠. 어떻게 찾는지는 몰라서. 그렇죠. 네. 자, 두 번째로 박형주 교수님은 어떤 질문에 답을 해주실 건가요? 네, 제가 본 질문은 그 암호화된 데이터는 랜덤성으로 인해서 패턴이 깨졌을 것 같은데 패턴이 깨진 그런 암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학습시키면 그러면 거기서 과연 쓸만한 그 결과를 내는 AI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암호편에서 그렇죠. 나왔던 그렇죠. 얘기인 네. 거죠? 의료 데이터거나 개인정보거나 이러면 우리가 암호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암호화를 하면 여기서 원래 있던 패턴이 깨지니까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뭐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기호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기호들을 가지고 어떻게 딥러닝을 하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보통은 맞는데요. 그런데 이 동형 암호라는 거는 이 각각을 암호화를 했을 때 연산이 보존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2 더하기 3은 5가 되는데 2를 암호한 A, 3을 암호한 B라는 거를 그 새로운 연산을 하면 뭔가가 되는데 C가, 그러니까 5를 암호화하면 그놈이 정확하게 그 C가 된다. 이게 연산이 보존된다는 게 이런 말인데요. 그런 성질을 갖는 암호화를 처음부터 설계하는 거예요. 연산이 되면 딥러닝도 되고 다 되거든요. 연산을 보존하면서도 여전히 공격에 취약하지 않게 하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제 수학적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얘기를 했을 때 AI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똑똑해지는 네. 것에 대한 그런 그렇죠. 우려가 있는데 네. 이렇게 암호화된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면 네. 그런 걱정을 그렇죠.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네. 하면서 그렇죠. 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망토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살살살살 좀 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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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으로 네. 만든 상자 네. 안에 손 네. 집어넣어서 네. 레고 조립하는 네. 답이 되셨. 길 바랍니다. 네. 네, 김현웅 교수님은 어떤 질문이 좀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이 질문을 보고 댓글을 직접 달아볼까 하다가 그러면 댓글에 대댓글에 대대댓글이 달릴 것 같아서 안 했는데요. 수학을 왜 이렇게 재미없게 가르치는지부터 궁금하네요. 중고딩 때 수학 선생님 정말 별로였거든요. 공부 일기 문제일까요? 네. 결국에는 입시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너무 문제를 푸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싶어요. 정말 이 수능에서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 대학에 잘 가야 된다는 정말 딱 하나의 간단한 철학만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 수학이 재미없게 가르쳐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일종의 기초 체력 같은 거이기 때문에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을 잘 차고 수영을 잘 하려면 당연히 기초 체력을 철저하게 단련을 해야 하는데 그 고통이 습관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박형준 교수님께서 최근에 그 교육과정 개정 추진 위원장을 역임하셨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교육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어디로 가고 있죠? 혹시 선생님 탓은 아니고 교수님 탓인 건가요? 아, 제가 맡았던 그 교육과정 개정은 그 네. 수학뿐만 아니라 네. 이제 초중고의 모든 과목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교육과정 개정을 하면서 실제 그 교육과정이 늘어난 적은 없거든요. 항상 줄어왔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인데 다양한 활동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막 수학을 포기한 학생도 늘어나고 과포자도 생긴다고 그러고 영포자도 생긴다고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가르치나 봐 좀 줄여볼까 이제 결국 그런 생각들의 연속이었고 그 생각도 타당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쯤에는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줄이는데 수포자도 늘고 과포자도 늘어. 제가 얼마 전에 기사 봤어요. 네. 네, 수학을 이해 못하는 학생의 네. 비율이 더 늘어났대요. 글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쓰는 시간, 다녀와서 학원에서 쓰는 시간들을 분석해 보면 다섯 번 반복하던 게 열 번으로 늘어나고 열 번 반복하던 게 스무 번으로 늘어왔더라고요. 학생들의 반복의 정도가 늘더라. 왜냐하면 시간이 생겼으니까. 근데 많은 학생들은 이제 질리게 되죠. 오히려 네. 역효과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새로운 걸 배우는 것에 즐거움을 오히려 뺏어가는 효과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정도에서 그쳐야지 과도한 반복은 그 학생들에게 배우는 즐거움을 뺏어갑니다. 그거의 산 증인이 저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수학을 암기 과목처럼 같은 문제를 지겹도록 수십 번씩 풀면서 극복했던 제 입장에서는 정말 난생 처음 세나수를 통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난이도로만 따지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보다 세나수에서 공부한 수학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죠. 저는 이상하게 재미를 느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세나수 영상을 챙겨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동일한 경험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아직까지 아홉 편의 강의를 다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정주행 해보시라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고 또 의미도 있는 네. 그런 진짜 수학의 세계를 발견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를 봄은 대수, 가을은 해석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이 대수는 좀 더 미적인 것, 그다음에 그 어떤 구조를 보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면 해석학에서는 안 풀리면 근사치라도 구하고 막 계산을 좀 더 하고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고 뭐 이러거든요. 가을에는 안 되면 될 때까지 푸른 그런 또 이 수학의 거친 맛을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전혀 색다른 맛의 또 수학의 세계를 우리가 가을에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세나수 시즌 2는 선선하게 가을 바람 불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